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막보, 한이 이기는 방법, 한이 포장 외통수로 이기는 수순을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장군을 쳐야 되겠죠? 이렇게 포장을 치고요. 포장 쳤을 때 차로 못 먹죠? 차로 잡으면 끝나니까 궁이 내려가는 수는 차장을 치고 이쪽 사로 막아야 되겠죠? 이때 그냥 때려버리면은 간단히 외통됩니다. 사로도 못 먹고 궁으로도 못 먹고요. 그래서 포장치고 궁이 못 내려갑니다. 사가 내려가야 돼요. 이때 포가 요 자리 가서 차장을 칩니다. 그러면은 다시 올라와야죠. 자, 이때가 중요합니다. 여기서 상이 이 자리 오면서 포장치는 수는요, 궁이 쑥 내려가는 순간에 이거 장군을 쳐야 되는데요. 장군이 지금 차장밖에 없죠? 그럼 사로 막아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요. 이건 졌는데요. 졌습니다. 그래서 포장치고 내려갈 때 차장 쳐서 올라올 때 여기서 상이 요 자리 가면 못 이깁니다. 이때 어떻게 할까요? 궁을 가운데로 오게끔 해야 됩니다. 차로 잡으면서 장군을 치면 지금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죠? 이거 뭐, 이거 내려가면 살짝 빠지면 끝나니까 이거 먹어야죠. 이거 먹어야 됩니다. 자, 요 자리에 놔둔 다음에 상이 요 자리 뜨면은, 이제 궁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. 못 내려가죠, 마 때문에. 그래서 차로 때리는 게 중요합니다. 장군 치고, 차장 치면은 차로 막을 때 이걸 때리고, 궁으로 잡을 때, 그때 상이 뜨면서 포장을 치면 깔끔하게 외통이 되겠습니다.